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MC넥스 클리오 덧산 테코피아 회전목입니다. 먼저 MC넥스. 동산은 초소형 카메라 모듈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휴대폰용, 차량용, 특히 차량용 카메라 모듈이 키포인트 될 것 같고요. 휴대폰 카메라의 다중 모듈로 전환되면서 실적 성장이 개선되고 있는데, 2분기 저점 이후에 올해 연간 최대 실적에 뭐 내년도까지 포인트가 잡았는, 특히 전장 카메라 성장세 주목인데, 자동차 카메라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자율주행 기술 채용 차량 본격화에 따른 관련 매출 과시, 그다음에 고객사 다변화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년 2021년은 카메라 관련주들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클리오.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 페리페라, 구달 등을 보유한 기초 색조 화장품 전문업체인데, 최근에 H&B 스토어에서 높은 성장률과 지배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브랜드별 SKU 확충에 따른 매출 상승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현재 추구하고 있고, 중장기 성장 동력인 온라인 채널 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도 현재 알려진 상태고, 그래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반도체 및 OLED 소재 전문업체인데, 삼성전자 점유율이 50%, 특히 낸드 쪽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반도체 소재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전고체, 2차 전지의 핵심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한다면, 전고체 업체인 세븐킹 에너지 지분을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사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까지 좀 투자를 해놨던 전반적인 사업부들이 가파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동사가 아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